언니 이런 거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되게 어색해서 지금 서로 되게 어색하네요 지금. 아, 네. 솔직히 그 저기 뭐지 저번 그 유튜브에 있는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보고서 네. 그 정도로 봤지를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뷰티 시술 이런 거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에 네. 좀 살이 좀 쪄가지고 네. 볼살이 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볼살이 꽤 있으신 편이긴 해요. 아, 이 정도면 꽤 있는 건가요? 네. 이 정도면 꽤 네. 인가요?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닌데 병은 딱 봤을 때 좀 살이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코는 혹시 뭐 필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지금 코는 제가 하시고? 나쁘지 않거든요. 코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코 구멍이 좀 커요. 구멍이 좀 아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시술로는 조금 어려우시고 수술로 쪽으로 가시는 건데 확실히 여기가 좀 넓잖아요. 네네. 매부리도 살짝 있으시고 어? 저요? 네. 코끝은 떨어져 있고 네. 여기가 화살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 보면 엉망진창이네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불만은 없으셨어요? 발견하셨어요 지금? 네. 눈이 약간 좀 작으신 편이에요. 근데 눈 마음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조승우 눈이거든 이거. 아, 조승우 아니에요 이 사람아. 왜 무쌍놈. 근데 약간 이거 애교살은 좀 있지 않아요? 여기? 네 애교는 있는데 네. 요즘 트렌드는 남성분들도 조금 네. 이렇게 눈도 커지고 네. 코는 좀 높게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괜찮게 코는 좀 오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눈을 속상으로 해서 약간 쌍꺼풀은 안 보이는데 눈은 선명해 보이게. 야 이거 프라이드 네. 사러 왔다고 지금 제네시스 사게 생겼네. 지금 이, 야 입은 뭐. 아, 나 입은 입술이 나 되게 예쁜 입술이야. 보시기 어떠세요? 네. 뭐 입술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형은 앞으로 마스크를 입을 가리지 말고 얼굴을 가리면 입만 보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얼굴 자체가 좀 기세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지금 하시게 되면은 광대사가 또 앞도 이렇게 들어갈 건데. 아, 야 이거. 네. 문제야 이거. 에이씨. 에이씨. 지금 저는 사실 오늘 별로 생각 없고 점 한두 개나 빼려고 왔는데 네. 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 가나요? 우선은 이제 눈은 네. 코는 지금 윤곽은 또 2000이면은 지금 저기 투싼 풀옵션 아니면 아, 일단은 군산차 나왔는데 이제 벤츠 들어갑니다. 네. 아. 예, 이제.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닥치고 안개 벌써. 자. 지금.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고치고 싶은 부위. 사실 제일 많이 듣는 거 코긴 한데 사실. 네. 저희끼리 말하는 거는 코가 세 개가 달려 있다. 사실 쉬운 코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시고요. 네. 봤을 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한계를 보셨나? 한계점을 코끝도 좀 내려와 있으시고 콧대도 좀 낮으신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코가 크세요. 네. 이게 작업이 가능한가요, 이걸? 코가 가능한가요? 쉽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난이도가 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콧대도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세워주시나요? 무조건 세우셔요. 아,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아, 왜냐면 무조건 무조건이야. 중학생 때인가 쌍수를 했는데 못내 아쉬웠던 게 이제 앞트임 뭐 아, 하는 게 앞트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앞에 굉장히 막혀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막 막혀있나요? 네. 막혀있어요. 눈과 눈 사이도 좀 멋진 편이고요. 네네. 여기가 조금 네네네. 넓죠? 그리고 좀 평면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파란님도 하시게 되면 삼종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윤곽은. 아, 뭐 이렇게 피부도 사실은 제가 좀... 좀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아, 모공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차피 나쁜 말 하실 거면 확실하게 나쁘게 하시라고요. 아, 모공이 넓어요. 이런 데도 살짝 울긋불긋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같이 피부 시술은 무조건 같이 해주시는 게 나아질 수 있나요? 나아져야죠. 네. 이국종 교수님께서 가능한 살릴 수 있습니까? 살려야죠. 혹시 더 남았나요? 그 사실 이마 주름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 지금은 눈주름이 좀 작기 때문에 자꾸 이마를 써서 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 주름이 나중에 나이 드시면은 네네. 나중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걸 하셔가지고 교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네. 전 주름 없어요. 아 네. 그거 하나 없는. 아우 속 시원해. 아. 철현이 딱 봤을 때 네. 그래도 요건 괜찮다. 머리숱이 아니 정말 칭찬이야. 머리숱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축복이에요. 돈 번 거예요, 돈 번. 물론 얼굴에서 1억 잃었는데. 견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랑님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네. 되게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해야 좀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보다 그러면 몇 어느 정도 업인지는 좀 500 정도 업이 아, 3000 3000 너 3000이야. 3000 정도. 그러면은 벤츠 이클래스 중고차 같네. 벤츠남이네. 아 벤츠남이네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거를 하면 이제 뭐 되게 연예인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거는 뭐 정혜인이나 뭐 변요한 정도 되면 하겠는데 뭐 1억도 쓰지 근데 해서 이제 민수형 정도 된다거나 야 그럼 큰 문제인데 우리. 그럼 이제 너무 환상을 가지고 계실까봐 가상을 할 건데 진짜 연예인처럼 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상을 해볼 거고요. 한번 가상을 보여드리면 같이 상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상 성형 그거 한번 보고 네. 그때 한번 2차 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분을 할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가상을 할 때 며칠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게 며칠을요? 아, 이거 수작업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페라리 만드는 것처럼 네, 한땀 한땀 힘들게 가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하고 되게 막 되게 흡족했거든요. 너무 효과가 좋으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번 첫 번째 우리 네 이용주 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되게 세련돼졌어요. 네. 와 대박이다. 네 맞아요. 아니 어디가 이렇게 아 우선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키웠고요. 제가 쌍꺼풀을 해서 쌍꺼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 보이게 진행을 했고 콧대를 높이면서 코끝을 살짝 올려드렸거든요. 코뿔도 살짝 줄였어요. 그러니까 윤곽 같은 경우는 광대, 사각턱, 앞턱 이렇게 돌려서 깔끔시대 쪽으로 갔는데 이미지가 진짜 엄청 세련돼졌어요. 그니까 네. 제 비포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약간 교포 느낌도 나. 애프터를 보니까 어때요? 되게 생소해. 약간 좀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낯설다. 아니,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네. 솔직한 신경은 눈은 좀 내가 무서운 약간 아, 눈이 그래. 난 쌍꺼풀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코랑 네. 턱이 마음에 드네요. 완전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되게 세련됐어. 그 둘 중에 소개팅 한다면 누구랑 하지? 당연히 뭘 질문이라고요 그걸. 당연히 혹시 제일 놀라운 순위 중에 용주 형이 몇 등인가요? 세 번째 정도. 오, 이게 세 번째야? 네. 잘생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좋다 흡족했는데 제가 다른 분을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아 박철현 씨 기대됩니다. 5천 나왔나요? 최고가 5천 나왔죠. 5천. 네. 난 내 얼굴에 5천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 나는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필요했어. 자 우리 벤츠남 박철현 씨. 벤츠남 보여 주세요. 오. 야 얘 진짜. 좋아. 코가 정상으로 아, 돌아왔어. 야, 아니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이 코 진짜 예쁜 코야. 그렇지, 그렇지. 눈이 다 닮았는데 나 저 오른쪽 끼 있게. 누구?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그 너구리. 아 내가 아이돌 누구 닮은 것 같아. 솔직히 내 입으로 그러니까. 아 한번 해봐요. 해봐. 무색해 보. 약간 근데 대만 쪽 아닌가요? 나 알아. 오메이워. 찾나요 혹시 아이돌? 그러니까 내가 봤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편집하시는 편집자분께서 꼭 찾아봐 주세요. 네, 한번 찾아봐. 난 만족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벌어서 한번 투자해 볼 네. 생각. 철현 씨는 몇인가요? 철현 씨가 4등이었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아 그럼 제가 3등이고. 네. 아 그럼 우리 둘 중에 네. 1, 2등 있다는데. 아 1, 2등 있다는 거야? 아 그렇게나 바뀐다고. 이게 원래 눈썹인 거죠? 굉장히 환해 있는 눈썹이어가지고 인상이 좀 강해 보이는데 눈썹은 하시는 게 훨씬 유해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유해 보이기 싫습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런 눈은 사실 한 개로는 안 돼요. 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에? 풀팀이라고 하거든요. 제 계산기를 안 썼는데 양압을 빼고 이 정도 금액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후반대 나왔어요. 후반 이 정도의 환자들이 있었나요? 아, 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